오후 시장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떤 점을 유념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? 우선 시장 뭐 지수는 코스피 강보합 정도로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환경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환율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. 지금 1367원 90전입니다. 예, 1360원 이상인데 이 5원 20전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환율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뭐 거래소를 사주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섹터별로 좀 본다라면 여전히 전기전자 쪽으로는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831억 원 전기전자로 외국인이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역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. 그래도 좀 좋은 모습들을 찾아본다라면은 운수 장비,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이 들어있죠. 이 자동차와 조선이 포진되어 있는 이 운수 장비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다행스럽죠. 그러면서 이 운수 장비 쪽은 뭐 주가의 이 지수 자체가 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1.5% 지금 상승하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상승폭을 계속 좀 올려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이 654억 큰 폭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를 오롯이 좀 시장에서 그냥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뭐 그래서 지수적으로도 코스피는 뭐 강보합 수준인데 코스닥은 1% 정도의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뭐 섹터별로 본다 그러면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 좀 좋지 않은 뭐 화학과 제약 쪽으로 좋지 않은 수급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후장을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 자체의 환경이 보수적이죠. 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 이미 뭐 맞고요. 그리고 환율도 좀 보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뭐 운수 장비 섹터는 수급적으로 좀 좋지만 그 외의 섹터들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,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의 변화를 뭐 1번으로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환율의 변화가 오후장 일어날 가능성 좀 낮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환율 변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보자 말씀 들어보았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그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네,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